신 선생님한테 했다는 말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우혁이 처음부터 이기라고 상관이 없었단 얘기야? 네. 그럼 막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죄송합니다. 에이씨, 정말. 그럼 리더는? 영범이야? 네. 아, 참. 알았어. 너 일단 교실에 가 있어. 세상엔 거짓이 많아. 아직 어린 너희들이 어른들의 거짓을 배워서 진실을 외면한다는 게 선생님은 안타까워. 진실을 외면하는 건 너희들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야. 진실의 가치는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데 있으니까 말이지. 잘못된 거 아니야? 영감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냐고. 너. 예. 혹시 짐작 가는 거 없어? 저 혹시 혁수가. 혁수? 그래, 그 자식이야. 애 새끼야. 그러니까 감시 잘하라고 했잖아. 조용해. 입 닫고 가만 있어.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벌써 팔이 쑤신 게 내가 느낀 느낌은 뭐냐 이거. 갑자기 여기 오셨어요? 혁수 녀석이 기특하게도 날 찾아왔어요. 혁수가요? 우혁이 녀석 말이 맞아요. 잘 썼습니다. 그 녀석 상처가 클 겁니다. 교사들 마음은 다 같은데 가끔 그렇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나도 한 30년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선생님 노릇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네. 선생님도 늙을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거다 싶네요. 이젠 모든 게 다 밝혀졌으니까 너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말할 때야. 그럼 너희들도 달라질 수 있다. 영범아, 네가 리더지? 썩어빠진 놈 별소리. 난 니를 최소한 양심은 있는 놈들이라 믿었어. 근데 선생을 갖고 놀아? 니들 이렇게까지 비열해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치사해질 수가 있어? 니들 그래도 사람이야?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야. 속까지 노랗게 썩어 빠진 놈들이야, 니들은! 믿지 않으신 건 선생님이셨어요. 뭐야? 우혁이 말을 믿지 않으신 건 선생님이셨다고요. 이놈의 자식이 정말! 참으세요!
아휴, 선생을 때려치든가 이제. 나도 이제 다 된 것 같아. 학생 유미 애들한테 속고. 내 꼴이 한심해서 말이야. 우혁이한텐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시작한 거니까 내가 마무리 지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우혁인. 이전자. 예. 혁수 말이 사실인지 그놈들한테 알아봤어요? 예, 혁수 말대로 우혁인 일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이번엔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근데 양선생 어디 갔어요? 일을 이 지경으로 처리해놓고 어디 가서 얼굴도 안 보이는 거야 대체. 우혁인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지금 상담실로 갔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었어야지. 뭐예요 지금 애들한테 교사들 체면이 뭐예요? 아니 게다가 지금 보고가 다 끝난 판에 어서 교장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나 이거? 아이들이 작정하고 뒤집어 씌운 건데 양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죠 뭐. 그 박 선생 보고서 왜 안 올려요? 예? 어떤 보고서요? 골프 배우는 학생들 파악하라고 공문 왔었잖아요. 아 예 그거요. 저 아 두 명입니다. 입으로 보고합니까 지금? 빨리 서류 작성해서 올리세요. 예. 하나같이 일일이 다 내가 챙겨야 되는. 선생님, 우리 반은 조사 안 하셨잖아요. 아, 조사 하나마나 뻔해요. 아, 박세리 한번 날렸을 때 했으면 됐지. 뭐하러 또 합니까? 공문 처리 노하우가 생기셨네. 안 그랬다간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업 다 빼먹게요. 그나저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대더니 양 선생도 사유서 쓰게 생겼구만. 사유서도 사유서지만 우혁이 어머니가 학교에 항의라도 하면은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아휴, 양 선생님 그 직감인지 뭔지 때문에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성급하셨지 뭐야. 우혁이는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다는데.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다행이죠. 맞아. 솔직히 우린 이런 일이 나서려고도 안 하잖아. 양 선생님도 다 열심히 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아 근데 혁수 녀석은 고백할 용기가 어떻게나 한 거래? 뭐 이유가 있었겠죠. 하여튼 애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갖고 왔으면 줘야지. 네? 아, 저 반에 없는 애들 빼놓고는요 다 냈어요. 응, 수고했어. 저기요. 응. 혁수가 우혁이를 다 말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어.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글쎄요.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겠죠. 네,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다 밝혀졌대, 다. 뭐가? 우혁이 아니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대. 자식이 생각할수록 기특해 죽겠어. 다행이다. 어, 정말 너무 다행이야. 야, 먼저 들어가. 어디가? 우혁이한테. 짱을 불었으니 드디어 우혁이의 보복이 시작된 거야. 체육관에서 모래시계 찍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 야, 우혁이 진짜 깡패인가 봐. 민재는 우혁이 믿고 있던데. 그게 비극이야, 비극. 야야야, 근데 그거 사실이야? 왜 윤리 선생이 걔네들 불러다가 막 때렸다는 말 있잖아. 에이, 윤리 선생님이 패는 거 봤어? 그게 아니고 양철동이가 스팀 팍 받아가지고 공둥이 다 작살나고. 어, 야, 뭐 지금 애들 몇 쯤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리도 있어. 어, 어, 우혁이는 아니라고 밝혀졌대. 어? 어? 그럼 안 되는데. 아 뭐? 에이, 그럼 뭐가 안 돼? 암시 자식 입만 열었다면 한 80%가 뻥이고 20%가 거짓말이야. 아유 저기 봐! 암마! 암마!
아니야? 아, 지금 왜 저래 진짜. 근데 어떻게 밝혀진 거야? 혁수가 다 말했대. 혁수가? 여기서 탈출하게 된 거 축하해. 혁수가 다 말했어. 너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라니.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너는.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상관없어. 상관이 왜 없어? 여기 마음대로 들어와. 아 죄송합니다.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넌 교실로 가. 체육관에서 싸운 일은 덮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고맙다고 해야 합니까? 뭐야? 어차피 다시 이런 일 생기면 또 불려올 텐데 사정 봐주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잘했으면 내가 널 왜 의심을 해? 믿고 싶지 않으셨겠죠. 너 인마, 믿어달라는 놈이 쌈박질을 왜 해? 너 잘한 일이야! 선생님이 바라신 대로 해드린 겁니다. 이 자식이 정말! 넌 정신 차릴래? 아직 멀었어, 인마! 요즘은 호출해도 연락 안 해요. 집엔 몇 번 전화했었다고 그러던데. 그래? 영원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꼭 좀 알려줘라. 네. 너 영화관에 내가 넣었을 때 그렇게 알고. 뭐해? 안 들어가고. 상담실에 너무 오래 있더니 교실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잊어먹었냐?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리까지 됐다죠? 야! 니들 그거 못 나? 자식, 야 우리 그 분이 뭐야? 어? 티내지 말자! 이 자식들 눈꼴시계가 빨다 못 나? 손다 손다 어? 나봐. 놈들아, 갈 길이 먼 놈들이 왜 자꾸만 어두운 구석으로만 가려고 그래? 너들 그렇게 살면은 이 선생님 더 캄캄하고 지옥 같다는 걸 왜 몰라? 아이씨, 이 새끼를 어떻게 하지? 누구요? 아, 누군 누구야? 혁수 자식이지? 저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요.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새끼야! 감시 잘하라니까! 이 자식이 너 지금 누굴 노려봐! 너 영감 때문에 흔들린 모양인데 죽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 예. 네가 짱이야? 어? 아니. 난 그냥 좀 애들이 풀어진 것 같아서. 근데 혁수 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마음 떠난 놈들은 그냥 놔둬. 야, 그렇다고! 놔두라고 했지!
오늘은 좀 곤란해. 퇴근에 할 일이 있어. 뭐가 이렇게 급해서 그래? 아, 알았어. 그럼 같이 움직이자. 알았다니까. 그 우혁인 교실로 들여보냈습니까? 뭘 잘했다고 들여보냅니까? 아, 우혁인 아니래잖아요. 아, 어쨌든 싸웠지 않습니까? 아, 그거야 우혁이도 억울해서 저지른 일인데. 아, 이유가 어딨어? 싸운 거 싸운 거지. 그리고 이거 학생부 서관이니까 이서재 참견하지 마. 전 담임입니다. 저희 반 학생이 억울한 일을 담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 왜들 이래. 이러다 진짜 싸우겠다. 뭐? 억울한 일?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뭐가 억울해? 잘못은 주임 선생님한테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뭐? 말 다 했어? 아니요. 아, 그만들 하세요. 애들 싸움에 교사들끼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 그래도 주임 선생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러시는 건 교사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사답지 못해? 이 친구가 정말. 참아. 뭐? 젊은 사람이 그 말을 좀 심하게 하는구만. 그래, 아까는 양선생님 엄청 들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자, 나가자고. 나랑 같이 나가서. 아이고, 저 친구 성질도 만만찮네. 그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이 감정적이 돼서 나... 아이고. 아, 잠깐. 아, 얘기를 해. 아니, 말을 해. 아니, 얘기를 해. 양선생 참.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거. 선생한테 이 선생이 지나쳤어요. 지나친 거 없습니다. 명문만 그럴듯한 권위주의에다 앞뒤 재지 않는 체벌도 모자라서 이젠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못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 선생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낀다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는 않겠죠? 선생 노릇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편견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마성만 부리는 녀석들을 맡고 있다 보면은 더 그렇고요. 이번 일로 양 선생도 우혁이 못지않게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속으로 후회도 많이 했을 거고요. 월권이라고 생각되겠지만은 우혁이 일은 양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두 사람이 해결할 숙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선생도 독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독사요? 예나 지금이나 학생 주임을 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 선생님들. 밥은 먹고 이러고 있는 거니? 우혁이 네 맘 이해해. 하지만 싸운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주임 선생님도 많이 힘들어하셔. 이번엔 네가 좀 져드리자.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아직 정리할 게 좀 남았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애들 생각 노트 보는 건 제 일인데요, 뭐. 생각 노트요?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쓴 글을 보다 보면은 문제 하나 모범생이라는 건 어른들이 만든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기분은 좀 정리되셨어요? 교사 초년병이라 그런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진 선생님은 아직 교무실에 계세요? 안 보이시던데요?
왜요? 걱정되세요? 아니요, 걱정은요. 할 말을 한 건데. 그럼 들어가죠. 제일 열심이다. 열심은 그냥 꼬박꼬박 찬성만 하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미아야! 아우! 가자! 아우, 왜 이래! 야, 우혁이 오늘 또 빠지겠네? 이거 완전히 인권유린이라니까. 아니, 왜 애를 아직까지 잡아두냐고. 야, 또 그지? 싸웠잖아. 그건 정당방위였어. 정당방위. 맞아. 야, 그래. 우리 우혁이 데리고 폭력 영화 한 편 찍자. 너희가 일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게 꼭 그래. 건이야, 가자. 나 오늘 모임에 좀 빠져야 되겠다. 왜? 어디도 빠졌잖아.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야, 무슨 일인데? 별일 아니야. 간다. 얼굴도 안 돼 보이고. 야야, 얼굴 안 돼 보이는 거는 너야. 너 뭐야, 그 다이너마이트인지 뭐 그지. 그만해 이제. 아, 안 돼. 한 달 해야지 효과가 있단 말이야. 아, 넌 안 돼. 돼. 아, 힘들었어. 야, 건이야. 너 무슨 일 있지? 멍청하게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말해봐. 어? 나중에 말해줄게. 간다. 야, 건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가게 비우지 않는다고 일어났다. 누가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새로 이사 올 주인들이 보낸 사람들이라는데. 아버지는요? 집주인 만나러 나가서 단판 찍겠다고 했는데 아직이다.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 대잖아요. 놔두시라고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썼어?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반성 못 안 쓰고 있어? 일어나. 어서 일어나지 못해! 너 나한테 유감 많지? 기회 줄 테니까 한번 덤벼봐. 남자자 남자를 한번 덤벼보란 말이야! 금방 칠듯이 선생님은 뭐가 없이 노려보더니 막상 기회를 주니까 용기가 안 나나? 너란 놈은 내가 잘 알아. 누가 건들기만 하면 언제든 그 잘난 주먹 휘두를 놈이라는 거. 덤벼보란 말이야! 이 정도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아직도 학교에 있나? 누굴 좋아하면 그래. 항상 살피게 되고 안 보이면 불안하고. 이민재가 강우혁을 좋아한다고? 에휴, 모르겠다 나도. 자, 자 얼른 받아. 내숭 따긴 인마. 너희들 이 정도는 겉뜬이 비운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빨리 마셔. 끝났습니다. 넌 이미 나한테 찍혀서 더 이상 찍힐 게 없어. 자, 어서 비워. 선생이랑 한바탕 하고 마시니까 소주 맛이 죽이지? 이놈의 소주가 왜 이렇게 오늘 쓰냐? 난 말이야, 넌 언제든 사고 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전적 있는 놈이니까. 학생주인 8년쯤 하다 보면은 반은 고등계 형사가 된다. 그래서 전적 있는 놈들은 유심히 살피게 돼. 병원에 가면 환자뿐이라고. 학생부에 오는 놈들이야 죄다 사고치고 온 놈들 아니냐? 술집에서 행패 부리다 잡혀온 놈이 없나? 패싸움에 도둑질해서 소년원에 간 놈도 있고. 별 망할 녀석들이 다 있는 거야. 하자, 너 할래? 전 됐습니다. 자, 이거 뭐 끝까지 내숭이구만. 근데 말이야, 다른 놈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고 친 놈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 놈들 안 만들겠다고 8년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어느새 독사가 돼버렸다. 아, 니네 뭐 학주를 독서라고 부른다면서? 아니야, 나 뭐 양철통이라던가? 둘 다입니다. 야, 하나로 통일하라 그래. 어? 나도 학교 다닐 때 독사 피하느라 3년이 후딱 가버렸는데 내가 어느새 독사가 돼버리다니 말이야. 참. 잠이 있냐? 있습니다. 내가 이번 일은 말이야, 내가 미안하게 됐다. 근데 너 다음에 한번 싸마다 걸리면 너 그냥 국물도 없어. 알았어? 뭐라라 임마 이 자식들. 가라. 그래. 청승이냐? 왔으면 집에 들어가야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유, 야, 너 기다리느라고 다리가 다 마비되는 것 같다. 날 왜 기다려? 어? 영화반 때문에. 그리고 너 바보야? 너도 바보 아니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왜 너 기다리고 걱정하는지. 아, 머리 복잡해서 오래 고민 못 하겠다.
아무래도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친구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감정으로 좋아한다는 소리야. 솔직히 좋아한다는 말 내가 생각해도 근질거려. 다른 말 생각해봤어. 근데 없어. 어떻게 생각해? 왜 웃어? 너도 남의 얘기를 들었으면은 한마디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집에 데려줄게. 됐어. 집이 멀긴 하냐. 집 몇 군데 있다니까 갔다 올게. 아, 좀 들어가 있어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재하 씨 찾아봐주려고 만나자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일이 있다고 했잖아. 금방 올게. 벌써 10시야. 나 재하 씨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야. 외국 회사? 어. 헤드헌터에 다니는 영희 알지? 걔한테 연락이 왔었어. 해외 영어 파트 자리인데 조건도 아주 좋아. 재하 씨 인터뷰해보겠대. 그게 급하다는 거였어? 아, 그럼 안 급해? 가출한 날라리 찾아다니는 것보단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 날라리가 아니라 우리 반 아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그 애를 찾아서 학교 들어간 게 더 중요하고. 아, 눈물 나네. 뭐야? 재하 씨 처음에 뭐라 그랬어? 비전 없는 선생은 오래 안 할 거라고. 자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때려친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 나 학교에 남을 거야. 평생 선생을 하겠다고? 평생이 될진 장담 못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아. 미쳤어? 너 왜 그래? 교사가 그렇게 싫어? 싫어. 난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평생 동동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꿈이 왜 없어? 비전은 왜 없냐? 무슨 꿈? 반 애들 대학 많이 보내고 방학이나 기다리면서 가끔은 가출한 애들 찾아다니는 그런 꿈? 나 학교 생활이 즐거워. 나도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새로운 희망도 생겼고. 이런 말 이해 못하겠니? 난 속물이라서 교사들 자부심 같은 거 모르겠어. 하지만 짓꼬리만한 월급에 늙어서 교사 연금으로 여행이나 다니는 걸 꿈꾸면서 나이 먹고 싶진 않아. 소라야. 맘 바뀌거든 전화해. 난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평생 동동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로구나. 응?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잘 될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이렇게 당하기만 하려고요? 잘 돼야지. 자식 공부시킬 욕심으로 서울로 이사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요. 희망을 가지세요, 아버지. 이제 너도
있구나. 응? 진짜. 강호영. 너 때문에 본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네가 누구 때문에 그럴 놈이야? 일주일 후부터 수업에 들어가 좋다. 하지만 봉사 명령은 석 달간 계속된다. 앞으로 혁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협박을 하거나 돈을 뜯는 일이 발생할 시는 석 달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니까 각오해.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등산부 소속이야. 일요일마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알았어? 예. 지연생. 아, 저기. 왜? 어제는 제가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술 사. 예? 아, 내가 안 살 테니까 술 사란 말이야. 물론입니다. 강 선생. 예. 일진 애들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 녀석도 꼼짝 못할 테니까 걱정을 마십시오. 꽁꽁 묶어놔도 났어요? 꼼짝을 못하게? 아무다 방법이 있는 거죠. 방법은 무슨. 어쨌건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양성히 책임지세요. 알았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조심하세요. 왜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에이프릴, 홍수대유. 야, 깜찍한 마누절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이거 말고도 또 딴 것도 또 딴 거 준비되는 거지? 그래, 다 준비했지. 야, 임마, 너 자식 누가 여기 체포 안 갈아입고 있으래, 이거? 난 좀 빼줘. 왜? 그럼 어디서? 자식 요새 좀 빠졌단 말이야, 니? 야, 좀 봐주라. 영어 숙제도 못했단 말이야. 니가 숙제를 다 안 했어? 자식, 드디어 인간이 돼가는구나. 그래, 임마,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못 사는 뱀이야, 그래. 야, 니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영어 시간인데. 체육으로 바뀌었네. 체육으로 바뀌었는데 모르셨어요? 난 못 들었는데. 아, 체육 선생님께 확인했는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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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알았다. 네. 야, 야, 너 거짓말에 소질 있다. 빨리, 빨리. 야, 빨리 가자. 야, 야, 야. 아, 왜 여기 계세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니, 3반 수업이 체육하고 바뀌었다면서요? 아니. 박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그러던데? 아, 당했구만, 당했어. 아, 이거. 당하다뇨? 아유, 오늘이 저. 아니,
이 선생님 여기 있어? 예? 아, 6번 영어로 바뀌었다면서? 예? 아이고 세상에 양 선생님도 당하실 때가 다 있네요. 어? 아, 만우절. 만우절이요? 이, 내가 1등인지 뭐지 이 녀석 때문에 정신 뺏기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이 선생님 저 6번에 5교시 수업이지? 네. 그 친구 나랑 바꾸자. 내가 3반 들어갈 테니까 이 선생님 6반 들어가. 아니 뭐 이 도대체. 선생님! 아이고. 3반 녀석들 우리 총각 선생님 골려 먹으려다가 아주 녀석들이 된통 나가겠네. 이 참배. 나는 2학년 6반으로 수업하러 간다. 뭐 하세요? 예. 오늘 영화반에서 쓸 자료요. 이거 정리하느라 어젯밤 꼬박 샜어요. 밤을요? 네. 머리 복잡한 일 있어서 잠도 안 오고 뭐 겸사겸사 센 거지만요. 저도 오늘은 참석해야겠네요. 그 거짓말 진짜죠? 양 선생! 네. 지금 교장실 가봐요, 빨리. 아니, 교장실이요? 왜요? 학부모들이 와서 난리예요, 난리. 아, 왜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교장선생님 양선생님만 찾고 있으니까 빨리 가봐요. 또 무슨 일인데요? 오늘이 만우절이래요. 오늘 영화반 모임 있지 않았지? 모여서 뭐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짤 건가 봐. 너도 꼭 참석해야 돼. 야, 너 영화반 들었어? 그렇다는데?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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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인간 죄도 뭐해? 이거는 일생 일대의 수치야. 차라리 나한테 죽음을 줘. 어떡해? 선생님한테 당할 수가 있어. 야, 야, 야. 난 1학년 때도 양철 동한테 당했어. 야, 그만하고 가자. 난 오늘도 참석 못하겠다. 미안해. 너 나 때문에 불편해서 그래? 뭐가? 영화반 모임 자꾸 빠지는 거 나 때문이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아우 답답해 죽겠잖아. 알았어, 오늘은 참석할게. 하여간에 꼭 그 야단을 쳐야 말을 들어요. 어, 야! 너 어디 가? 오늘 영화반 모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랬나? 아무튼 내가 네 둘 때문에 먹은 게 살로 안 가. 쟤 여자 맞아? 왜 저렇게 터프해? 겉보기엔 저래도 마음이 어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눈물도 많고. 그래. 들어가자. 자, 석호 빼고 돌려. 어? 아, 왜 나는 안 줘? 넌 영화반도 아니면서 왜 와서 난리야? 캠코더는 안 빌려준다. 지도 맘대로? 죄송합니다. 어, 구 선생님 되게 했어요. 어, 방송반에서 도와줘도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아, 저 물론 그냥 팍팍 밀어주셔야죠.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네. 섞어 보여주지 마, 섞어 보여주지 마.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모두 받았지? 네. 지금 나눠준 건 영상원에 관한 거야. 나도 영화에 대해서는 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함께 배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 네! 이번 주부터 산행하실 겁니까? 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양 선생님 수법이야 척하면 다 이제. 아, 참 시 선생님 못다 하겠네요. 나도 적게 해주세요. 아주 우리는 저 험한 산에 올라가요. 예, 학교입니다. 산만 다니는 선생님이요? 지금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영화 찍기는 아직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냥 감상을 위주로 활동하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찍어보는 게 영화 몇 편 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이로 인한 게 그렇잖아. 지루하기도 하고. 어? 그러면 이론이랑 찍기랑 동시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먼저 뭘 찍어야 될지, 어떤 걸 감상해야 될지 주간별로 정해놓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치? 일단은 장비도 없고 준비도 부족하니까 방송반에 있는 캠코더로 자유롭게 찍어봐. 난 최소한의 관찰차 역할을 할 거니까 각자 개인의 역할 분담이나 뭘 찍을 건지는 너희들이 결정하고. 시나리오는 우혁이하고 정화가 맡으면 되겠는데? 전 자신 없어요. 영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예,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우혁이하고 같이 하면 더 잘할걸? 그치? 응? 어, 잠깐! 영감이 팍팍 떠올라. 야, 여기 우리 씩씩한 줄리제. 그리고 여기 수줍은 로미건의 로맨틱. 이때가 자, 그 이름하여 나 푹 쉬리. 너나 푹 쉬어, 너나.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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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하면 뭔든 못하겠냐, 안 그래? 그래! 어, 신 선생. 이 선생. 어? 예, 거리도 좀 나오고. 무슨 일이세요? 신 선생님. 건이야. 지금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병원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예?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디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같이 있으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건이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너 49kg지? 채웠어. 네? 현명하지. 네. 저다운 게 뭔데요? 축하해. 너 여자 화장실이랑 똑같대. 야, 아, 이러다 정말 학교라도 그만두게 되면요. 여름이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특별하다는 거 바로 연구 아닐까? 삐뚤어진 건 제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김근! 차 선생이 이메일 보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